유대를 빛내는 숨은 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루 네다섯 차례씩 각국의 선수단 수백 명이 도착하는 광주 송정역. 유대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짐을 나눠들고 길을 안내하는 건 물론 농담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습니다. 선수들이 나이가 좀 비슷하고 좀 어린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되게 활기차서 막 같이 춤추기도 하고 뭐 스피커 가서 춤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기념품 같은 거 주기도 해서. 유대회에 모인 자원봉사자만 만여 명. 전국에서 선발돼 두 달간의 현장 적응 훈련도 마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 통역 등 10개 분야 30여 직종으로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를 뽑는다 해서 통역으로 제가 나가면 광주 사람인 것도 있고 대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도움이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각국의 취재진이 몰리는 프레스센터에서도 전문적인 통역과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are very warm. And they can answer most of our questions. If they can't, they can ask somebody, someone else. I think they make the universe better. 6만 명이 넘게 지원해 높은 경쟁률로 선발된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개막과 함께 경기장 안팎에서 바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